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워싱턴하고 실리콘은 허니문 관계였습니다.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1980년대에 미국 제조업이 위기였어요. 뭐 일본이 빡빡세게 치고 올라왔고 미국 시장에다가 자동차 많이 팔고 뭐 칼라 TV 막 시장 점유하고 또 재팬뿐만이 아니고 코리아가 제2의 재팬으로 자동차 뭐 가전 막 들어가 보니까 야 80년대 중반 미국의 분위기는 야 이러다가 세계 경제의 패권을 재팬한테 뺏긴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많은 원로 경제학자들이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 세계 경제 탑은 일본이 차지한다 그렇게 뭐 위기 설이 있었는데 위기적인 분위기였는데 1990년대 들어가면서 인터넷이 보급되고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 IBM,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런 기업이 팍 일어나면서 다시 미국 경제가 대선하고 일본 경제가 기울으니까 워싱턴 입장에서는 아 실리콘밸리가 진짜 고마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땡큐 실리콘밸리 그러면서 이제 미국 경제가 다시 이렇게 패권을 장악하고 번영하는 기초가 실리콘밸리고 IT 공룡이니까 엄청나게 정부가 페이버를 줬습니다. 이거 허니문이죠, 허니문. 예를 들어서 1996년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뭐 이렇게 막 이 플랫폼에 올라가는데 불온 콘텐츠가 많이 유통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되냐고 뭐 그러는데 아, 미 정부가, 플랫폼 기업을 어떻게 그 책임지냐. 수십만 건, 수백만 건이 올라간다 그러면서,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면제하는 통신풍위법 203조를 민기를 그랬어. 이런 식으로 허밍 관계였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 같은 실리콘밸리, 포 빅테크 기업하고 워싱턴 간의 허니문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워싱턴이 보니까, 이 빅테크, 아마존이고 애플이고, 너 도가 지나치게 폐쇄적인 생태계를 유지하고 뭐 이렇게 공정경쟁을 하고 자유기업주의 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두 번째 그리고 세상이 정보화 사회로 들어와갖고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실리콘밸리 IT 공룡기업들이 가진 정보력이 미 연방정부의 정보력을 능가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거 워싱턴으로서는 좌시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특히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은 이게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이 정보력이 가공할 파괴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이 거대한 정보를 가진 IT 공룡들이 진짜 거대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어떤 권력을 행사할지 국가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한때 그 글로벌 기업을 트랜스내셔널 펌 초국적 기업이라고 했어요. 어떤 어느 국가보다 힘이 센 기업이라고 할 정도로 이런 데에서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제 워싱턴이 이제 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이에 허니맨 관계였던 빅테크. 제일 먼저 두드려맞는 게 작년 8월에 구글이 검색 시장 지배력에 올리고 또 반독점으로 이제 그 미 법무성에 제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달, 9월달에는 FCC, 우리나라 공정위 같은 데에서 아마존의 전재상거래 시장이 그게 페어하지 않다. 자체 브랜드를 우선적으로 뭐 팔라고 그래서 타사 경쟁사의 제품을 차별화시키고 아마존이 고객을 독점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손해보면서 가격을 낮게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장악하고 나서는 가격을 올린다. 그래서 반독점으로 두드려 맞았어요. 쉽게 말하면 작년에 구글, 아마존 두드려 맞고 외신에 의하면 이제 메타, 페이스북도 두드려 맞을 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즘 실리콘밸리의 분위기 막 썰렁합니다. 이야, 저 워싱턴에 있는 쟤네들이 법무성 있는 연방정부 파워 엘리트들이 우리 실리콘밸리 빅테크가 성공신화의 뿌리를 흔들려고 그런다. 이건 그간에 뚝뚝뚝 때리던 잠번째 매기던 소송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라고 이제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유기업주의 국가지만 반독점 전쟁사를 보면 재밌어요. 처음으로 이제 반독점법이 맹긴 게 1890년이죠. 셔먼법을 맹기라는데 제일 먼저 두드려 맞은 게 스탠다드 오일이죠. 록펠러가 맹긴 스탠다드 오일인데 록펠러가 아주 그냥 뭐 무자비하게 뭐 군소 그 정류회사를 막 뭐 합법적으로 약간 뭐 거의 반 억압제로 또 막 해가지고 미국 정류시장의 88%까지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연방정부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반독점을 확 때려갖고 그 스탠다드 오일이 두세 개도 아니고 무려 34개 회사를 쪼개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독점법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다음에 1985년에 AT&T가 미국 통신시장의 80%를 차지하는데 8개의 베이비 벨 통신사로 쪼개지고, 그다음에 이제 IBM은 법무성하고 무려 10년 이상 반독점 법정 투쟁을 했어요. 1969년에 법무성이 제소를 했고, 이 IBM이 굉장히 언페어하게 시장 지배력을 행사한다. 그런데 뭐 1982년까지 빵빵빵 법정 공방을 하다가 1982년 되면 IBM이 한물 갈 때거든요. 그때 애플 그래갖고 이제 PC가 막 일어날 때니까, 아, 미 법무성이 야 이제 IBM은 그냥 저절로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상실했다 그래갖고 기소를 취하하고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90년대 말에 크게 맞았죠. 한방 맞았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의 독점력을 이용해갖고 그 이메일, 익스플로러를 뭐 끼워 팔기로 팔았다 그래갖고 이제 1998년 1심에서는 셔먼법에 의해서 기업 분할하라고 엄청 크게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빌 게이츠 엄청나게 당황했죠.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막 쪼개들 판이에요. 근데 다행히 2심에서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살살 긴 겁니다. 야, 뭐 빌 게이츠 물러났게. 그리고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 안 하게, 이런 이렇게 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일을 안 하겠다고 막 약속 팍팍 해갖고, 그다음에 이제 폐쇄적 생태계도 오픈하겠다고 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법원이 그래 봐줄게 그래갖고 빌 게이츠가 물러가는 선에서 끝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이 빅테크 대해서 이 강타하는 거는 미국뿐만이 아니고 EU에서도 똑같아요. EU에서도 얼마 전에 디지털 시장법을 맹기려고 첫 타겟으로 애플의 갑질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아메리카뿐만이 아니고 유럽에서도 이제 뭐 두드려 맞고 정신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년 3월 초에는 EU가 음악 스프링의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고 경쟁사 서비스 기회를 박탈한다고 그래갖고 무려 18억 유로의 가진금을 매겼습니다. 자, 그러면 왜 워싱턴이 이렇게 반독점법으로 잘 나가는 미국 기업을 후드려 쳐갖고 쪼개고 막 사업 분할을 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애플, 아마존 점점 더 강해지고 커지면 세계 시장 다 먹을 거 아니냐. 그럼 미국에 이익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메리칸의 철학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큰 나무가 하늘을 가리잖아요. 그럼 아래에 있는 작은 나무들이 자라질 못해요. 근데 자연의 생태계는 이 큰 나무를 잘라버리고 햇빛이 내리면 여태까지 큰 나무 아래에서 비실비실거리던 작은 나무들이 쑥쑥 잘 자라가지고 다시 새로운 무성한 자연 생태계를 이룬답니다. 이게 미국의 반독점법의 기본 철학인데, 이 말이 맞는 게, 여러분 핀란드의 노키아가 한때는 세계 휴대폰 시장의 34%까지 먹었거든요. 그리고 핀란드 국민 경제가 노키아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는데 스마트폰으로 전환하는 게 늦어갖고 아프리카 폰으로 전락하고 폭사 거의 목 주저앉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2000년대 초에 그 헬싱키의 노키아 공장을 본사를 가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한 게, 야 이거 핀란드 경제 휘청되겠다. 저 노키아가 가니까.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노키아가 이렇게 주저앉으니까 노키아 속에 있던 많은 엔지니어의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스타트업을 맹기려갖고 핀란드의 새로운 IT 생태계, 비즈니스 생태를 조성해갖고 핀란드 경제가 잘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미국의 반독점법의 철학인데, 잘 보세요. 이것도 미국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IBM이 독점을 했는데 반독점법으로 때리니까 소프트웨어 끼어 팔기를 IBM이 안 하고 아웃소싱을 주니까, 요 IBM의 아웃소싱 때문에 큰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게 컸는데 지가 또 그런 행동을 하니까 1998년부터 2001년 사이에 미 법무성의 반독점으로 때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소프트웨어 호환을 허용하니까 요 텀을 갖고 애플이나 구글이 급성장한 거 아닙니까? 그 이런 게 논리인데, 미국의 철학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 이 빅테크하고 특히 애플하고 이제 연방정부하고 이제 법적인 다툼은 이제 몇 년이 갑니다. 몇 년이 가고 하여튼 결과는 어떤 간에 하여튼 그 실리콘밸리에 그 빅테크들이 타격을 입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로펌도 지금 대박 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